좀 끊기나요? 괜찮아요? 다들 잘 지내고 계셨나요? 원래 저는 오사카에 있어야 됐었는데. 싶기도 하고 좀 그래서 차라리 열심히 뭐라도 하자 해가지고 어제부터 작업실로 출근 중입니다. 뭐 쉴까도 생각하고 사실 계속 달렸으니까 뭐좀 해볼까 했는데 그또 막상 쉴라니까 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예 시원합니다. 오늘 그 이드나리 작업실에서 송캠프 간단하게 또 하기로 해가지고 하고 또 정말 열심히 살아봐야죠. 뭔가 이렇게 일정이 이렇게 붕 떠버리면 하려던 걸 못하거나 이러면 다른 거에 좀그 몰두를 해야 되는 타입인 것 같아요. 타입이 자꾸 그뭐 했어야 됐는데 막 이런 생각이 나가지고 저렇게 시간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음 편한 대로 열심히 또 하고, 또쉴땐 쉬고, 운동도 좀 하고 하려고요. 시간 있을 때. 어제 여기 작업실 앞에 또그 형들 가는 헬스장 있길래 가서 좀 뛰고 왔는데, 괜찮더라고요. 몸은 괜찮습니다. 몸은 아주 괜찮고. 전매추요? 점심 뭐 드실까요? 저 어제, 뭐냐, 좀 건강한 햄버거 같은 느낌의 음식을 먹었는데, 그 치바이치기인가? 라고 네, 그거 먹었는데 나쁘지 않더라고요. 치 말고 치
걷기도 좀 연습하고 뭔가 이것저것 좀 해보려고 어제부터 하고 있습니다. 아, question for you. Who do you love? I do love. I do love 잘 듣고 계신가요? 저도 그냥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그냥 굉장히 즉흥에서 시작된 컨텐츠였는데, 왜냐면 생각해보니까 작년에 워커 들려드리고 나서 뭔가 작업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막 바이옹중도 그렇고 많이 못 들려드린 것 같아가지고 그 고민을 하다가 비행기 타고 다니다가 그냥 그때 이제 파리랑 모로코 연달아 가는 일정 이제 일정이라서 뭔가 갔을 때 예쁜 사진 많이 찍어와야지, 예쁜 영상 많이 담아와야지 하다가 자작곡이랑 한번 좀 연결해 볼까 해서 이제 그냥 시작이 됐던 건데, 정말 옛날에 제가 그냥 혼자서 방에서 좀 센치한 곡 만들고 싶어서 만들었었던 그런 거였는데, 이제 그걸 한번 해보고 싶긴 했어요. 저는 원래 애니메틱 비디오를 해보고 싶었고, 애니메틱 비디오랑 그 실제 비디오를 연결하는 것도 한번 꼭 해보고 싶었었는데, 처음에 제가 그걸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영상이 많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떻겠냐고 했을 때 다들 엄청 당황하셨을 텐데, 너무 자연스럽게 또 멋있게 해주셔가지고 잘 나왔습니다. 가사가 비하인드랄 건 없고, 뭔가 가사를 쓰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나의 가사를 잘 아는 에이틴이들이, 나의 가사의 그 느낌을 잘 아는 에이틴이들이, 한 번도 나한테서 못 느껴본 감정을 느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냥 근데 그 주제도 그렇고 방향성도 그렇고 에이티즈 생각했을 때아 홍중인한테서 느낄 수 없는 향기가 났으면 좋겠는데, 그 안에서 단어들이나 그 문장 느낌들이 아 근데 이거 진짜 홍중이네 약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 약간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제 가사를 쓰기 시작했었죠. 뭐제 감정을 담는 것도 그렇고 뭐 그런 것도 다 너무 좋지만, 뭔가 이번에는 좀뭐 페르소나라면 페르소나인데 좀또 하나의 그 자아를 들려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약간 매번 놀랍고 새로운 걸 들려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장르나 뭐 약간 이런 멜로디나 이런 건 되게 포근하고 듣기 좋거나 아니면 편안할 수 있지만, 가사가 좀그 홍중이 이런 가사도 쓰는구나 하는 그런 거를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작업 자체가 엄청 러프한데 디테일을 살리는 그런 작업이라 더 재밌었습니다. 녹음도 보통은 이제 뭐 이제 요즘 이제 많이 하는 음악 장르들이나 이제
하는 것들이 사실 후렴이나 뭔가 반복되는 구절들은 이렇게 보통은 잘 나온 테이크를 반복해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1절, 2절, 3절 모든 부분에서 좀 반복 없이 다 녹음을 그냥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뭐 반복하는 게안 좋은 거나 아니면 반복했을 때 퀄리티가 더 좋던가 뭔가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다 다른 느낌이었으면 좋겠어서. 예. 그래서 1, 2, 3절 트랙도 다 다르게 디벨롭을 했고 그러면서 좀 감정이 고조되는 느낌을 주려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저한테는 또 그게 너무 재밌는 그 창작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듣는 분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제가 스스로 그 체감되는 되게 재밌는 창작 과정이었어요. 아, 옛날 버전. 옛날 버전은 만들어 놓고 문법을 안 맞추고요. Why You Love이라고 가이드를 지어놨었을 거예요. Say you love, I you stay, what you gonna find? I don't tell love how you stay. What you going to do or say? Baby, baby, how you belovin'? You won't stop belovin'. What do you belovin'? Don't say you gon' stop belovin'. How you belovin'? You won't stop belovin'. Now you be the love it. Don't say. Baby, you love it, don't say. No, you can love it, say. No, you can love it, so fine. I wish to live, yeah. Baby, you watch it, the sign. No, we can learn it, say. Oh, baby, babe, I want you to know you the one that I say you love. Are you stay? What you gonna for? No, we stay. Yeah, 원래 작업했던 버전이 혼자서 작업했던 왜 이렇게 반복되는 이게 원래 버전이었고 이제 지금 들려드린 게 디벨롭된 버전이었어요. 기타를 제 친구 아니고 했습니다. 이때는 그리고 이제 노래 듣다가 밤이한테 기타 좀 쳐주면 좋을 것 같다 했어. 이제 밤이가 기타를 또 멋있게 쳐줬죠. 어쨌든 저는 이따가 오늘은 송캠프도 하고 작업도 하고 연습도 하고 하려고요. 에이티니 분들이 들을 수 있을 만한 또 머지않아 들을 수 있을 만한 좋은 작업물들을 많이 만들어 놓다 보면 좋을 테니까
사실 이번 그 클립 같은 경우는 되게 그 무거운 마음으로 뭔가 짜잔하려고 했다기보다는 그냥 두고두고 에이티니 분들이 홍중에 이런 작업물도 있었지라고 나중에 추억할 만한 뭔가를 들려드리고 싶었던 거라. 그렇구요. 근데 그렇다고 어설픈 퀄리티로 들려드리고 싶진 않았어서 꽤 진심으로 작업했고, 믹스 마스터도 굉장히 고심하면서 했던 거였고, 사실 작업물 얘기하러 온건 아니었는데, 또 그때 제가 라이브 키면서 이제 말씀드리겠다고, 들려드리겠다고 했었던 거 기억해 주셔가지고 얘기를 했고, 오늘도 그렇고, 우리 계속해서 오늘 이뻐요. 자고 일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어. 하루빨리 다시 볼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오늘 하루 또잘 지내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 저도 좋은 하루를 잘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한테 이별 노래를 더 들을 각오를 해야 될까? 각오까지는 하지 마시고. 글쎄요. 당장 계획은 없습니다. 근데 가사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아무래도 그 지금까지 막 다양한 장르도 그렇고 다양한 가사도 그렇고 시도를 하다 도전도 하고 제 생각도 담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자꾸 새롭고 안 해본 거, 안 들려드려본 거, 예상 못할 것 같은 거를 자꾸 찾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좀 납득이 갔으면 좋겠고, 막. 그래서 사실 저런 포근한 장르에다가 그런 가사를 써본 거기도 하고, 어쨌든, 앞으로도 또, 이렇게 계속해서, 뻔할 것 같은 것도 뻔하지 않게 들려주고, 드리고, 색다른 것도 뻔하게 해서 들려드릴 수 있는 그런 작업물들을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가사도 그렇고 뭐 그런 얘기 해주셨다고 봤는데 그 댓글에 정갈 자리의 노래다, 뭐 인프피의 노래다, 뭐 이런 거좀 봤거든요. 그 저기. 저거 보는데, 그, 유튜브 보는데. 근데 아무래도, 예, 그것도 저다 보니까, 저의 생각이 담기기도 하고 하니까, 또 이제 또 재밌게 봐줬으면 좋겠고.
Thank you, Scorpio-san. 일단 식사 꼭 하시고요. 저도 밥을 좀 먹어야죠. 성견 파기 전에 밥 먹고. 감자튀. 요즘 감자를 잘안 만들긴 해요. 요즘 하여튼 좀 잘하는 편이라서. 하지만 감자튀. 아, 노래 추천이라도 한곡좀 해드리고 마무리를 할까요? 그게 좋을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 하고 싶은 노래가 있었어. 노래 주제는, 어떤 노래를 하지? 가수는 정했는데. 아, 근데 내가 생각하는 그 노래가 어떤 노래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 아, 이 곡이다. 오아시스의 Let There Be Love라는 재결합하신다고 들어가지고. 가사도 엄청 예쁘거든요, 이 노래. Let There Be Love라는 노래입니다. 오늘 제가 좀, 듣고 싶은, 이 노래가 딱그 생각이 머릿속에 나면서 왔는데, 이곡 제목이 뭔지 몰라서 좀 찾았어요.
가사가 근데 딱 내가 듣고 싶은 그런 가사네요. 들려주고 싶은 그런 가사입니다. 네, 어쨌든 아이고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들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기를 저도 응원하고 바라고 있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내도록 하겠고,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오늘 꼭이 노래 한 번씩 들어보시기를 바랄게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Thank you so much for translating again. 가사 진짜 너무 예쁘다. Love ya.